자, 여과기를 만들 건데, 여과기는 여기다가 지금 세팅을 이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과기 높이는 약간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철로 된그 높이 그 의자 같은 거를 받쳤고, 네, 여과기는 이제 하기 전에 피팅 작업을 하는데, 피팅은 요 정도 위치에다가 뚫어줍니다. 요 정도에다가 뚫게 되면 약간 꼭지가 기울기가 생겨서 기울어져 가지고 좀요 정도 위치에다가 해주면은 꼭지가 약간 수평을 이룰 것 같아서 이 정도쯤에다 좀 뚫어주겠습니다. 자, 일단 드릴비트로 때마침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가지고 여기 맞춰가지고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뚫렸어요. 자, 크기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서. 네, 안 맞죠? 안 맞아요. 조금만 더 뚫겠습니다. 조금만 더 뜨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더 뚫렸습니다. 자, 안에서부터. 그래도 안 맞네. 네, 약간 더 뚫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뚫렸습니다. 자, 안에서부터 피팅을 또 보겠습니다. 오! 진짜 약간만 더 돌려야 될 거예요, 약간만. 네, 딱 맞았습니다. 약간 조금 헐렁한데,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걸로 이제 안에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조입니다. 자, 조일 때 쓰는 도구는 그냥 이렇게. 원래는 지금 저기 뭐야 스패너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또 찾기가 좀 귀찮아서 자 이걸로 해서 고무 파킹이 단단하게 조여져서 누수가 되지 않게 자 상태에다가 이제 꼭지를 체결해 보겠습니다. 꼭지도 이제 테프론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고 하면 좋은데, 어휴. 자, 됐습니다. 자, 그래도 약간의 그 기울기 경사각이 조금 수평이 안 나오는데, 자, 더 내릴 수가 없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요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뚜껑이 없어가지고, 뚜껑은 나중에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뚜껑이 그냥 있는 걸로 이런 걸로 그냥 해버리고 다 모형을 해야죠, 뭐. 자, 이 상태에다가 이제 배수 펌프를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수 펌프는 물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콘센트하고 가까운 위치에다 연결하고 자 한쪽은 어디가 물이 들어오는 인과 아웃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참고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은 물 방향, 한쪽은 이렇게 통 방향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정수된 분은 여기로 나오고 네 이제 안에다가 정수 필터에 해당하는 것들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마네기 자루가 없어서 오늘 이제 다마네기를 자루 사와서 그 안에다가 모래라든지 자갈을 채워가지고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작업하고, 색깔이 또 수영장 색깔이 잘 맞아가지고, 보기가 좋네요. 네. 자, 저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뚜껑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기 저거 220V 콘센트 연결하는 거는 연결하면 되니까, 네, 수도 라인하고, 네, 전기 이거 아댑터 설치하는 것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호수로 연결했습니다. 네, 수중 펌프에다가 한쪽 방향을 이렇게, 이게 농협에서 와서 이게 커넥터가 아주 좋네요. 네, 이게 딱 맞는 규격이 있다는 게. 자, 그리고 이제 호수 안의 상황은 이렇게 저 밑으로 가서 물을 이제 채워 올라오는 거죠. 밑에서는 이걸 통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입자가 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제 그냥 뭐 펌프로 끌어올릴 때는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다마네기 자루 망 같은 거 씌워가지고 여기 필터 역할을 하는 어떤 거를 끼면 좋긴 좋은데, 일단은 뭐 여기서 뭐 걸릴만한 거는 모기유충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만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도 모기유충 한 마리,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기본적인 것들은 됐는데, 한번 이제 요거 아다타하고 전기선을 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댑터를 연결하고, 자, 콘센트까지 연결했습니다. 이제 한번 뚜껑이 이게 아니라 고무통 뚜껑을 한번, 이제 고무통 뚜껑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뚜껑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있던 고무통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드릴 비트로 뚫어 가지고 호수 구경에 맞게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아댑터는 여기다 딱 이렇게 안착하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일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만 한번 가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란가 몰라. 자, 물이 올라옵니다. 오우, 물이 올라오니 바로 빨아들이네. 네, 아댑터가 중부산이라서 지금 여기 아댑터가 네, 이렇게 딱 맞겠습니다. 자, 물을 지금 빨아 올리고 있고 통 안으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대는 게 보이시나요? 네, 물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베이스 펌프. 네, 물을 아주 잘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 가동으로. 네, 물이 좀 계속 차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우, 성공적이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게 뭐죠? 여과 장치들이에요. 여과 장치를 뭐 그냥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여기서 꼭지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쏟아지겠죠? 네, 이때 가서는 이제 요 윈도에서 이제 배수가 나오는 걸로 할 수도로 이렇게 연결해 놓을 거고, 수도로. 네, 일단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네, 그게 중요하죠. 그 거시기 뭐냐, 여과기, 여과 필터. 자, 요가 필터는 이따 재료를 좀 사오고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일단 지금 영상 찍고 나중에 영상 이어서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